밀급 발암 물질인 성면의 위험성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면 지붕 아래에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사는 체지붕 설치 비용 학교 근처에 성면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온 열처리에 의한 성면 완전 무해화 시스템은 성면에 유기산을 첨가하여 저온 열처리함으로써 섬유 형태의 크리소타일을 능면체의 새로운 광물로 변화시켜 성면이 공기 중으로 기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호흡 시 폐조직으로 침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인체에 무해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특히 기존 15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달리 10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절감되며 약 1시간 이내에 완료되므로 신속하게 대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온 열처리에 의한 성면 완전 무해화 시스템을 이용해 패슬레이트를 무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슬레이트를 조각내는 파쇄 작업을 거쳐 가루 형태로 만드는 분쇄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 산처리를 통해 칼슘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농축된 성면만 남게 됩니다. 농축된 성면과 유기산을 혼합하여 100도씨 이하에서 저온 열처리를 하면 성면의 마그네슘 성분이 유기산과 반응하여 성면의 섬유 구조 형태가 육면체로 변화하면서 빠르게 완전 무해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온 열처리에 의한 성면 완전 무해화 기술은 성면을 용융 혹은 용해하지 않고 형태만 변형시켜 성면을 99% 이상 완전 무해화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또한 공정이 단순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기 때문에 실용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면 처리 산업시장은 국내는 80조 원, 세계적으로는 8천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면 처리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며 성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실현시켜 안전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저온 열처리에 의한 성면의 완전 무해화 기술이 함께